주시면서 주님 에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219일째 새벽 기도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시편 23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네,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절부터 합독합니다. 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지금 고난 중간을 이제 지내고 내일이면 부활 주일 새벽 예배를 내일은 드립니다. 어, 부활절 새벽 예배 일년에 한 차례 우리가 주일 날 새벽에 드리는데 6 시에 내일은 일천 번째를 이어서 오늘이 이백십구일이고 내일은 일천 번째 이백이일기억하시고 모두 또 온라인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도 함께 들어와서 일천 번째 승리하시고. 또부 활절 새벽 예배도 또 성리하시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새벽 예배 6시면 또 와서 1부 예배까지 같이 드리면 더 좋습니다. 8시 1부 예배, 또 11시 2부 예배. 내일은 주일날 세 차례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은혜 충만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 스틴은 그 중세 유명한 교부 어스틴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헤쳐 나가게 하는 근심 많은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치유의 힘이 있는 장이다. 아, 참 에,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 옥중에서 고문 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방에 던져졌을 때. 그분이 낭송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예. 그렇게 고통 속에 날마다 죽음 앞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내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나라도 그랬을 거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과 고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힘이, 그만큼 귀한 성경 기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는 예. 그래서 주님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마침내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아무리 아무라고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무란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 속한 자들을 다 돌봐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신가인 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진 이 믿음 좋은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여호와의 그 집이 장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곳 영원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 전당 그러잖아요. 천당 하늘 집이라는 게집 땅자를 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 우리는 필그림이 세상에 나그네인 생길 거친 후에, 여러분 죄가 많고 악이 많고 불법과 배도가 만연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이 세상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고 우리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한 사람을 인해 내가 예루살렘 성읍에 죄악이 가득 차서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유황불로 예 아니면 노아홍수 때처럼 심판을 해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해도. 의를 향하는 진리를 향하는 공의를 향하는한 사람이 있으면 그한 사람을 인해 그 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인해 이 땅이 보호받고 이 땅에 는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나라가 보호받는 고국과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긍률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23편은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에 나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많잖아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릴 수 있습니까? 넓은 사자는 굶을지라도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사냥 잘합니다. 먹이를 잘 찾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날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손 붙드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면 복의 통로로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하늘하라 상급사하라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도 채워주고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기도하면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들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해서 살려주면 아이 험한 세상 속에 끝까지 빛의 자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땅에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연사를 받아 영적인 풍성함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 별의 연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연사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의 날마다 이 성령의 연사 받아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육신의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연사도 구하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구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존귀한 자리 영향력이 있는 에스더처럼 모르도기처럼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에 우리 자녀들 우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고, 려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서 영향이 있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이 평등법 저지 운동으로 여러분이 미국 땅 전체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수하게 그렇게 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사장 십 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그게 뭡니까?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허락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역대상 4장 10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이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복, 나뿐 아니라 더불어 함께 복받도록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현세뿐 아니라 내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서 상받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 가는 이게 무당의 복하고 기독교의 복은 달라요. 기복이야. 기복신앙은 잘못되었지만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주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도록 쌓아주시고 이 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주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영향력이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는 거예요. 우리의 발런 땅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혀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복에 복이 쌓이고 그럼 이 복이 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사탄과 마귀의 모든 시험으로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 차니할 터요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일을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진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소생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예배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시험들 때일수록 더더욱 예배 나와 말씀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내 영혼이 소승케 되어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새힘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새 힘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소승케 하는 새 힘을 주셔서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우리에게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극률로 덮으시고 자기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아오범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생애를 개인과 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알아보면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알아보면 같이라는 것은 이 신명기를 쓸때 모세가 밖에서 이렇게 덜판에서 양을 치는데 그 절벽 꼭대기에 그 독수리가 둥지를 털고 다른 맹수들이나 뱀들이 그 침이 못하도록 새끼를 거기서 보금자리 만들어 키우는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는 날때가 되는데 그 보금자리에서 계속 머리를 먹을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 그 집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독수리가 만들 때 밑에다가 이 가시를, 가시를, 그 기초를 놓고 그 위에 풀을 덮는데요. 그 새끼 때는 무게가 약하니까 그 가시가 따끔거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컸는데도 이게 안 나오면 흔들어 버린대요. 이 보금자를 흔들면 밑에서 가시가요. 아프잖아요. 가시예요. 흔들려서. 따끔따끔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신명기 나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뒤집어버려 그러면 새끼가 뒤집어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이 떨어지면서 그냥 나 죽는다고 소리소리 지르지만 그 위에 어미 독수리가 너풀너풀 너풀 거리면서 떨어지는 추락하는 새끼 독수리 위에서 이렇게 날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네가 이 고통과 연단을 이겨야 돼 그래야 하늘나는 강인한 독수리가 될수 있다 그래서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위에 너풀거리고 땅바닥에 추락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려가서 착 받아서 다시 올라가 뒤집어버려 그래 너풀거리다가 빛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직전에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 수백 수천 수만 번이 연습을 합니다 결국 새끼 독수리는 아 어미 독수리가 내가 스스로 날기를 원하는구나. 나안 도와주는구나. 이 이유는 나, 내가 스스로 내 날개짓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드디어 날개짓을 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연단해서 그 연단으로 강한 내공을 키우고 영적인 이 육적인 힘을, 날개에 힘을 얻고 날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모든 연단이 멈추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날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어미 독수는 옆에 있지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네 고통하는 눈물과 아픔 시련의 연단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그 연단을 거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기고 십자가 질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우뚝 설 때까지 여호와 거기 계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연단이 끝날 때까지. 너를 돌보고 계신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엘릴릴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침묵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야 우리들이 살수 있게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며 때로는 우리 곁에 계셔도 침묵하며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 왜냐?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강한 하늘의 왕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기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 동도 아닙니다. 금을, 금 중에도 정금같은, 불순물 찌꺼기가 없는,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연단에서 세운 이 사람을 보라하고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처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연단을 잘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지키시나이다. 언제입니까? 편안할 때 아니에요. 사망이엄침한 골짜기.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이 부딪혀도 하나님이 이사망이엄침한골짜기 사울이 나를 죽이려해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려 그런 날마다의 고통 속에 저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니 할 것은 필경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로하여금 승리케 할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요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 이거예요. 이 지팡이가 바로 뭐냐면은 미시에네트라고 하는 히브리언데 인도하는 데 서는 거예요. 인도. 예, 양들을 인도하는 데 잘못 길 가면 이렇게 골 갈고리 같은 끝머리로 걸어갖고 목을 걸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때려서라도 바른 길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잘못 길 가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 또 막대기는 쉐베트. 제가 그랬죠. 이 막대기 끝에 철편, 칼 같은 거 철편을 달아서 맹수들이 늑대가 오거나 오고 나면 그걸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쉐베트라고 하는 이 막보호, 보호한다는 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막대기, 우리의 무입니다 우리의 무기를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재력으로 삼지 마세요. 사람, 우리를 지켜준 사람 언제든지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야곱이 이 사기꾼이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축복을 받으니까 강건너 에스가 20년의 원한을 품고 400인의 자격을 거느리고 다 죽이겠다고 야곱을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오던 이 S가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어버려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 있던 콩주각도 나눠 사탕도 나눠 먹던 그런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서 내등 뒤에 칼을 찌르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터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돼 버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고 나를 존귀하게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덮을 대상이에요. 덮을 대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물질 믿을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을 대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천 번째 예배,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 7만 명이 주구하는 전년병 속에 하나님께서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진노의 사자가 칼을 집에 꽂고 재앙이 거쳤더라. 전염병이 거쳤더라. 팬데믹이 끝났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해답은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온 교회가 가정 예배, 성도들이 가정 예배 회복되고 새벽 예배 회복되고 주일 예배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고 눈물의 회개가 회복되면 이 땅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다윗의 때처럼 사라지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 탄악성식하고 하나님이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유행병이 돌아도 메뚜기 재앙이 있어도 경제가 파탄이 되는 역사가 메뚜기 재앙 기근이 오고 비가 오지 않아 이 모든 경제 파탄이잖아요 지금 경제가 문제예요 경제 파탄에다가 미국이 이렇게 한국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코로나 팬데믹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13절에 바로 이런 재앙들이 올때 기건이 오거나 메뚜기 재앙이 오거나 모든 이 대유행병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할때 하나님의 백성이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 중요한 해답이 하면 따라 합시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면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중보기도로. 여러분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고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영적인 문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칠지라 땅이라는 모든 기근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메뚜기 사라지게 하고 모든 재앙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 악한 변종 바이러스 다 사라지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예. 예레미야 3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문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면 만나 주시고 우리 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 악한 전염병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홍해 바다도 가르고 문제의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그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이호하시니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네 번째는 요하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요 5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내 잔이 철철 넘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풍요와 넘치는 축복이 누구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나의 인생을 주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줍니다. 상을 베푸시거리. 이게 나는 상을 주시는가 했더니 상이 아니고 밥상입니다. 예, 네, 밥상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딱 상을 채울 상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먹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식사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아무 직분이 없어도요, 대통령과 함께 식사는 아무도 못 해요.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대통령이 귀히 여 세상의 대통령한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자도 그를 보호하고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요 장관보다 낫, 낫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함께 날마다 밥 먹는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 가족입니다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귀여기는 그 대통령이 함께 밥 먹는 사람 누가 건드려 이리 와라 그리고 밥을 먹고 그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예, 금목걸이도 금 주고 좋은 선물도 여러분 밥상에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면 그 대통령이 뭘 주겠습니까? 장관 자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장관보다 더 좋은 자리를 줄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존귀 여기는 사람은 가장 좋은 지위, 가장 좋은 영광을 그에게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수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 하게끔. 예, 모든 기사움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만인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다윗은 벌벌 떨었어요. 죄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이 고개 돌리고 하나님 떠날까 봐 그렇게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게 고기를 돌리시고 나 모른다 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절금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이게 다윗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해 다윗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예, 한국으로 말하면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광개토왕 최고로 넓은 영토를 가졌잖아요. 가장 힘이 있던 부국한, 부강한 나라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함께해서 존귀하게 세워 주위의 모든 대적들 앞에 내가 다윗과 함께 한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교제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앞세우고 가면요. 내 모든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육상 선수가 1 마일을 달리는데 에, 4분 벽을 깰 수가 없어. 1954년까지. 1마일을 달리는데 4분 벽을 깨면 그 사람은 심장이 터져 죽는다. 의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4분 벽을 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 죽는다니까. 그런데 1954년, 로즈 베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이거 깨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달렸는데 4분 벽을요, 1마일에 4분 벽을 처음으로 깬 거예요. 로즈 베니스트가. 1954년에. 그리고 난 다음부터 1956년 2년 동안에 4분 1마일에 4분 벽을 깬 사람이요. 213명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 저거 깨도 심장이 안터 문제 없구나. 나도 뛰어 보자. 4분 벽을 그때부터 깬 거예요. 그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계의 벽을 깨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필리포 사장 13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 평강 존경한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베스의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승리자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호와는 나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하리로다 그 아멘. 나의 평생, 지금부터 내가 살아온 길도 험한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이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나를 덮어서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이인 같이, 불쌍이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해서 내가 지은 죄를 죄 값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시편 103편. 죄 값도로 갚으면, 우린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불쌍히 해서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그냥 용서해 안 해줍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약합니다. 자주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모든 죄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보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의 피를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만인이 보기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구나 과거에 생각하는 앞으로 남은 생애도 하나님만 잘 붙들고 의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도 나의 그림자처럼 내 몸에 그림자가 붙었다라 듯이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데 올인했어요 자기가 지을 수 없다니까 솔로몬이 지을 수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들을 탁금은보화를 백향목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끊지 않도록 어떤 대적도 너의 후손들을 끊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너의 위를 영원히 경국케 하리라 그래서 남유다는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7 0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결국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광의 왕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로로 끌려가 기원전 722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다윗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 의해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역사 이 땅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미국, 미국에 가는 이 배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함대의 그러니까 제독이 해군 함대 제독이 한 병사를 자기 부하를 불러갖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배를 타고 이걸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미국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명령을 따라 제독의 명령을 따라 가긴 가는데 그건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2차 대전 중이었으니까 적군의 배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데 보니까 저기서 저게 함대가 나타났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제독이에게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걱정 마라 제독이 얘기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보고 있다. 아니 출발한 지 언젠데 어떻게 제독이 이걸 보고 있나? 근데 무사히 통과했어요. 또 한참 있다 저게 함대가 나타나면 큰일 났습니다. 저게 배가, 배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마라 내가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착을 했어요. 예, 미국에 한국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도착할 때쯤 자기 뒤에 거대한 잠수함이 쫙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군제독이 있었어요. 예, 보고 있다는 것은 해군제독이 그 뭐, 예, 큰 잠수함, 예, 그 잠수함에서 자기가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내는 거기에 복종하고 가는 그 배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쫙 나타나서 그냥 의뢰를 발사해서 자기 배를 지키려고 자기 명령을 수행하는 그 선장을 지켜주려고 항상 따라갔다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 너희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롭고 굳센 손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시0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공급해 줍니다. 인도하십니다. 셋째 지켜줍니다. 넷째 성리케 합니다. 다섯째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영광스러운 대부봉의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윗이 감격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시편 23편. 고난 당한 주의 종들이 시편 23편으로 힘을 얻었던 이 귀한 시를 오늘 우리들이 낭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리케하시며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갖 빛들의 연사를 우리에게 이 온라인 예배드리고 현장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과 백성들에게 내려주사이 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데풀어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일천 번째 나라 살리길 일천 번째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2 1홉번째신회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한국과 미국 전역 전 세계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집 가정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주님 세운 교의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요와를 찾고 찾으면 요와를 만나리라 너는 활란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이 아무런 세상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종혐오 범죄가 아버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변종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영적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피를 들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 너희 죽을 몸도 살려줍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의 의미를 따르면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고 우리가 야물한 삶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부여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하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영광스럽게 지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성령 우리를 따르니 우리가 여호와집의 영혼이 가리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 성령 충만 받는 자리 육신의 질병이 고침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강구의 기도 봉답하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광들의 은사 방언 통력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과 빛들의 은사를 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을 보어주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세상 죄악과 마기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정력을 이기고, 세상의 악한, 엔티크라이 벌체를 악한 세상 죄악의 문화를 이기게 하시고, 해역한 세상, 배도와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을 이기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성도들 영적인 방어복을 벼시고 성령의 방어복을 우리와 우리 한용비에게 속한 자를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큐베이터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재앙과 고난이 닥치지 못하도록 주의 그늘 아래에 뿜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고국당 승계자에 흘린 기가 있고 살아있는 승계자들 주의 종과성도들이부르짖옵기도 하는 고국 대한민국을 지키서